개정된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길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매장 임차인과 판매 수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 범위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중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7년 동안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135건 가운데 37건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 원부터 280만 원까지 최대 8.5배 차이가 났고 의원급에서는 많게는 500만 원을 청구해 차이가 최대 15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코로나 피해가 심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달 24일과 다음 달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행사 당일 주변 도로는 주차가 허용되고 구매 고객에게는 이벤트를 통해 최신 무선 청소기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가을 한파에 난방 가전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온수매트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0% 늘었고 가전제품 전문점에선 온풍기 판매량이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